언니뷰 구독 알림 10만 가자. 안녕하세요. 온리뷰 신발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입니다. 네, 오늘 좋아요. 오프닝 좋아, 오늘. 힘찬 오프닝. 오늘 좋았어. 여태 힘이 없었거든요. 이거 뭐 명품 들고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신발이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뭐예요? 아디다스예요, 이것도? 이 뭐예요? 신발 아디다스 신발이고 네. 이것도 이지부스트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그동안 리뷰한 게 350이라는 모델이고 네. 이건 이지부스트 700이에요. 아, 두 배 번호네요? 숫자는 두 배 올라가고 이 신발의 발매가는 39만 9천 원. 40만 원인데 그러면? 네. 와, 이거 너무 비싼데 내 용돈으로 못 사는데? 박스도 똑같은데. 네, 그니까. 이 숫자만 다르고. 아, 이거 요즘 근데 사실 이런 디자인이 엄청 인기잖아요. 어글리 슈즈 엄청 인기죠. 네, 이거 많이들 신으시더라고요. 뭐 사실 학생들도 많이 신는데. 그렇죠. 성인분들도 많이 신으시던데, 여성분들도. 저도 나이키 거 하나 샀어요. 아, 나이키도 나와요? M2K 모델이라고. 뭐, 새 신발 사면은 요 안에 항상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종이 뭉탱이. 맞아, 맞아. 그거. 그것도 안 들어있어. 아, 그 왜? 왜 안 들어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신발은 안 들어있어요. 왜 안 넣어줬을까? 아, 이거 자신이 있다 이건가? 안 변할 자신이 있다는? 뭐 무슨 의도인지 빼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 제습 기능도 있잖아요, 사실 그 종이 그렇죠?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에어조단을 예로 들면은 플라스틱으로 시트리가 들어있거든요. 아, 비싼 신발에. 근데 39만 9천 원인데 무슨 생각으로? 와, 자신감인가 진짜? 아, 나 궁금해서 그래요. 아,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39만 9천 원인데 왜 이거 종이도 안 넣어줘? 350 모델은 종이가 들어있어요. 이 신발은 안 들어있어요. 실뱅이 없구나. 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39만 9천 원인데. 네. 일단은 그래도 뭐 장점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신발은 일단 뭐 웨이브러너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신발이고 네. 보시면 이제 막 파도 무늬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시고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제트스키처럼 생기지 않나요? 물에서 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로봇? 또 그 있잖아요 아이들 아 로보틱하다 변신하는 그 느낌의 로봇 느낌 받았거든요 처음에 그 어글리 슈즈가 보통 보면 이렇게 뭉뚝하고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뭐 청키하고 이런 맞아요 좀 로봇 같은 느낌도 있죠 이지부스트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예술가 신발 같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신발은 좀 운동화 같다. 맞아요. 또 역시나 외관에 아디다스 무늬가 하나도 없어요. 있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스카치라이트로 네. 3선이 들어가 있는데 플래시가 터져야 보여요. 아, 3선이에요. 아, 3선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런닝화는 이제 스카치라이트가 들어있는 이유가 야간에 이렇게 뛰게 되면은 위험하지. 뭐. 보행자 네, 보호를 네. 위해서 보시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그러네. 들어가 있고 요 주황색도 스카치예요. 바닥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거 보고도 이제 파도가 좀 너울거리는 이제 바다를 위에서 봤을 때 그런 거 돼 있고 소재 보시면은 부스트폼 또 들어가 있고 그러게요 여기 들어가 있네요 다 여기에 아디다스 마크가 있는데 네. 350에는 불꽃 마크가 있었어요 오. 근데 여기에는 삼선 마크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러게? 그러게? 네. 왜? 뭐? 무슨 차이예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오리지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예쁘다기보다 좀 디자이너 감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추구한다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는다고 보면은 이 삼선 마크 있는 제품들은 좀 신기술이나 좀 스포티한 느낌? 이런 느낌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아, 그리고 튜닝 같은 것도 보니까 그쵸?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마감도 깔끔하고 가죽 소재도 보시면은 요 이제 세무 소재인데 세무 끝부분이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나형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깔창 빼서 보시면 예전에 350에서 보시면 여기도 불꽃 마크였잖아요. 맞아, 맞아. 여기는 이제 그냥 삼선. 네, 삼선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이지라고 안 써 있네요. 네, 그러게요. 울트라부스 이지부스트 350에는 여기 아디다스 이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고 바닥에 보시면 여기 나 부스트폼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풍당당하네요. 네. 이 폼에 이렇게 여드름 같이 그러게요? 보이는 거 요거는 불량이 아니고 쥐젖 네. 이 폼을 가공할 때 네. 그러니까, 기포 생기지 말라고? 네 기포 생기지 말고 이제 밀도감이 일정하게 나오기 위해서 한 거라 너무 신경 안 쓰죠 네. 이런 게 많아요 좋은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공을 잘하는 거라고 이것도 팁이다 이제 매물로 구하시거나 이제 다른 컬러 구매하실 분들은 약간 오버사이즈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보기에만 거대해 보이지 실제로 발등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등이 낮아요 나는 안 되겠다 네. 카니에가 만들었다고 해서 뭐 기능적인 부분이 빠졌나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 다 있어요 이제 힐 클립도 다 들어있고 런닝화에 뒤꿈치 빠지지 말라고 네. 조금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끈 구멍 보면은 쇠로 마감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눈에 보이는 부분에 쇠로 하고 안쪽은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요. 뭐 원가 같은 것 때문에 그러겠죠. 이 신발은 안에 쇠로 마감을 하고 밖에는 그냥 민자예요. 왜 그럴까? 디자인적인 측면인가? 이 신발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신으면은 토실토실하니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 유치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서 그런가 들으면서 보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이게 여성분들이 신어 그렇게 귀여워. 나 그 얘기를 나 지금 레드벨벳이 신으면 진짜 예쁘겠다.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청청청청. 이만시민님이 보시기에 또 이지부스트 700에 점수를 또 매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 신발의 그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기 전에 이제 용인에 계시는 아 지인분 거 꽁미남 형님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그분이 농구를 굉장히 잘하세요. 이걸 점수를 낮게 깔면은 굉장히 주말에 괴롭힘 당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신발은 8.5? 8.5? 많이 주셨네. 8.5.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주고 싶습니다. 7점 아이린 총총총 8점 주고 싶습니다. 아, 실제로 이 신발은 이지 서플라이에서 구매하신 분들 중에 두 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쐈대요. 이벤트성으로. 진짜? 하지만 진짜... 우리 얘기는 아니라고. 아 그쵸 뭐. 자 오늘의 신발편. 자 오늘은 이지부스트 700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구독과 알림 많이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